정연입니다. 자, 저는 표현을 합니다. 제가 보고 느끼고 표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답이 아니라고. 그리고 또한 이것도 그래. 이것도 기계에 따라 이 수치가 다 다르다. 이렇게 표현해요. 자, 항상 모든 건 자기만의 기준이야. 자기만의 기준에서 거기서 결과물을 가지고 가정을 바꿔가는 거야. 저는 이렇게 쉽게 표현해요. 그리 무조건 제가 옳다. 그리고 타인이 옳다.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. 그리 옳다 그러면 결과물이 중요한 거고. 그리고 거기에서 그 결과물을 바꾸는 그 가정이 중요하다.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. 그리 너무 나를 세워서 좀 싸우자 이런 표현들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. 해답은 항상 정해져 있어. 어? 저는 비료 많이 팔면 되고 농민들은 농사 잘 지어서 먹고 살고 인정을 받으면 돼. 그게 항상 우리의 결과물이야. 그죠?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네가 농사 잘 지고 싶으면 제일 먼저 좋은 환경을 찾아.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순이 나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, 그런 지리적 환경을 찾으면 돼. 그게 안 된다 그러면 토양을 만들고 시설을 만들고 한기를 하라는 거야. 그러면 되잖아. 그걸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? 네가 농사가 안 되면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계속 개선을 하라는 거지. 왜 그게 저의 책임입니까? 책임론을 따지지 말라는 거지. 책임론은 네 인생이니까 네가 책임인 거야. 이해가 안 돼요? 그런 부분을 표현하고 싶은 거야. 저는 업자입니다. 업자지만 여기는 내 고장이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, 우리 아이들, 얘들이 우리보다 더 나아지길 바라는 그 마음에서 제가 아는 걸 다 오픈한다.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현재 시간 11시 넘었어요. 아우스 얼마나 뜨거운데. 이 뜨거운데 저는 하잖아. 왜? 내가 선배니까. 그게 다 안 해도? 감정 싸움을 하고 싶으면 정확하게 여러분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세요. 그걸 제가 이런 분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렇게 제가 유튜브에 오픈을 해드릴게요. 나는 오픈 안 한다. 그런 마음이면 얘기를 하지 마요. 그냥 네 인생 살아요. 그게 항상 해답이다. 자, 아무쪼록 누구나 다 잘 되길 바랍니다. 그게 우리네 인간사니까. 자, 항상 응원합니다.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합니다. 이상입니다. 또 봐요. 자, 딱 보면 느낌 오죠? 아따, 잎이 크다. 아따, 와 크게 넣어. 이게 다야, 이게. 자, 많은 분들이 이 얘기하더라. 습한 상태에서 건조가 되면 흰가루가 제일 빨리 온다고. 이해가 됩니까? 그 상태에서 다시 습하면 니나노 이렇게 된다고. 이해가 돼요?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습을 빼야 되는데도 한낮에 돌려 늦게까지 열어. 이게 항상 해답이다. 이미 잎이 그 답을 주는데 왜 잎이 이렇게 클까? 왜? 그것만 생각해도 이건 해답이 나오는 문제인 것 같은데. T! 지상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? 많이 달면 됩니다! 또 뭐 틀린 말 아니지. 한 개만 하면 됩니다! 그렇지. 이런 부분들. 이미 이게 답이 나왔잖아요. 이게 답이라는 것이.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제가. 자,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. 현 작황을 만든 건 누굽니까? 그럼 이 현 작황을 바꿀 수 있는 건 누굽니까? 농민입니다, 농민. 본인이 스스로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건지 생각하세요. 양념새 너무 많이 나. 아이고, 이상입니다. 자, 후배님들아. 알겠죠? 혜아가 진짜 너 잘 되러 가는가? 진짜. 한 번씩 공항에 와요, 공항이. 그래도 해야지. 자, 이상입니다. 자, 봐요. 잎이 크다 작다도 하나의 기준점을 쓸 수는 있어. 그리, 순을 좀 더 올려야 되겠다. 이때는 이제 물을 더 높이는 거지. 그럼 잎이 커져. 잎이 커지니까 한기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. 그래서 다시, 참외 크면서 잎이 작아지고, 다시 키우고, 작아지고, 이거를 해주는 거지. 근데 확실한 건, 습에서 건조, 습에서 저온이 오면, 균이 같이 쉬어야 된다는 거지. 그래, 이 모든 키워드는 습이라는 거. 습에서 건조, 습에서 저온.
그죠? 그러고 이제 한낮에 11시부터 4시까지 집에 있지 말고 한 번씩 나와가지고 더 열까? 이런 생각을 좀 해줘 봐봐요. 우리 농학 박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. 습하면 잎이 약하게 커진다고. 그 상태에서 밤에 춥고 그 상태에서 고온이 되면 그 세포에서 균이 온다고. 정말 명확한 해답이지. 이건 해답이었어. 그렇지. 저는 짧은 생각에 잎의 양분이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야. 잎이 팽창이 된 상태에서 건조와 저온을 만난다는 거지. 그렇지. 그게 해답이야. 그게. 그래 아싸리 춥게 하는 집들은 잎이 수축이 됐잖아. 그래 병이 덜 달라드는 거지. 그 상태에서 잎이 더 두꺼우면 그럼 해결하는 거지. 그렇지. 그게 항상 해답이었던 거지. 그래 이걸 다른 말 하면 1, 2월에 좀 더 온도를 낮게 관리를 된다는 거지. 물론 야간은 따뜻한 게 좋아. 야간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. 이해됩니까? 자, 그게 이제 제가 비료파리로서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입니다. 자, 이상입니다.